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쫓아 강경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정당입니까? 변상인 정정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소위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찍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논의하고 내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하는 등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공포 정치를 막아내겠다며 장애 집회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의 수많은 사건들은 개인 부패 비리 사건이지 시국 사건이나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궐기의 수단으로 들고 놓은 탄핵과 특검도 이유와 근거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검사장 체제 하의 친문재인 정부 검찰 검사들이 수차례 조사를 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탄핵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 대표의 지난 시절 개인 비리를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국회 제1당이 장애투쟁에 나선 사례는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쫓아 강경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정당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169석 국회 다수당의 역량을 총집결해 걸기하고 있는 사이 우리 민생은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지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